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가운데는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렀고 또 환상 중에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0장에서 오늘은 이방인 고넬료 그리고 유대인 베드로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보면 몇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기도했는데 그 시간을 두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고넬료가 기도했던 시간 제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9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처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이 두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정한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잘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것에 우리가 짐을 느끼지 못하면 결국은 그 시간은 다른 것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5시간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 대단히 좋은 습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경우에 보면 지붕에 올라갔다,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위에 옥상처럼 그런 지붕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런 곳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스라엘을 여행했던 어떤 집사님 얘기가 그 도시가 참 평안하더라, 예루살렘이 참 평안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묵상하고 명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에 보면 기도에 시간이 있었고 또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좋은 습관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기도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3절 말씀에 기도하는 데에 고넬료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13절에 보면 베드로야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과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말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게 원 비즈니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듣는 시간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라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을까?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과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상상과 그것이 주님에게 집중되어지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의 삶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은 나보고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없으면 그거는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언부언 하면서 기도를 잘하는 유창한 그런 기도를 구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들려진 기도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증하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하냐 부정하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내려온 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들 그것은 파충류에 속하는 주로 이런 동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그런 일이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음식으로 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도 그랬고 노아에게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공중의 새, 땅에 기는 것 다 너희에게 음식으로 준다. 밭의 채소 이것을 다 음식으로 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선한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무엇은 정하고 무엇은 부정하냐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지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의도는 모든 게 다 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사건이 너무나 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세 번에 걸쳐가지고 이게 반복적으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여기 10장뿐만 아니라 11장과 15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이 사건이 세 번이나 다시금 언급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그 베드로가 상종하지 못할 것으로 여기는 이방인에 대하여서 그에게 나아가서 함께 교류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법을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은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모든 사람이 다 수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고넬료 베드로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정하냐 부정하냐 이런 어떤 구분을 할 때에 우리가 만든 그런 규칙을 가지고 구분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위로부터 오는 것은 선한 것이다. 각양 좋은 은사, 선물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두가 다 선한 것이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 기준을 가지고서 깨끗하다, 속되다, 그렇게 우리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기준은 속되냐, 부정하냐, 깨끗하냐, 부정하냐, 이것을 구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을 형성해야 된다. 또 기도에 참된 그 목적은 주님과의 대화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너는 이것을 하라, 그 사안은 이러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을까? 그 기도가 바로 올바른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